대면 예배가 제한되면서 교회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코로나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대면 예배 금지까지 이어진 상황. 작은 교회들은 예배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를 보냈는데 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진보해서 뭘 하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와 교인들과 또 이게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동영상을 해야겠다. 우리도 준비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지요. 어렵사리 비대면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목회자들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고령층의 교인들이 많은 경우 예배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이 있어 다 어려움이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폴더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목회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도 마주했습니다. 월세를 못 내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 작은 교회들의 월세를 지원해온 한 목사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참 장기화될 경우에는 교회들이 많이 폐쇄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겠나.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국, 대다수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